안녕하십니까. 로얄 마스터 조석일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오네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는데 회사 소개하고 제품 소개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럼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예. 처음 오신 분 한 세 분, 다섯 분 계시네요. 뭐니 뭐니 해도 뭐예요? 머리죠. 자, 이제 돈 되는 거를 이제 강의할 텐데 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저는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그 인생 2막이 활짝 폈어요. 자,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50!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환갑이 지났습니다. 예. 네. 저도, 애터미를 처음에 이렇게 막 알아보고, 야, 이거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인간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를 이제 시간 속에서 알아보게 됐고, 그 애터미라는 도구가 정말 방금 이제 설명해 준 대로, 지금은 이제 13년 돼가지고 다 검증이 됐죠. 회사도 검증이 되고 제품이 싸고 좋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로 애터미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쭉 하다 보니까 이 보상 플랜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보상 플랜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작년에 이제 로얄 마스터, 그리고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 이렇게 이제 됐고, 올해 이제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리더스 클럽,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이 보이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이게, 예. 이게 보상 플랜의 힘입니다. 보상 플랜의 힘이에요. 자, 지극히 평범한 제가, 근데 이제 옛날에 애터미는 다 정말 초창기에 그렇잖아요. 신용불량자. 뭐 정말 오갈 데 없어가지고 치질이 막 이런 사람들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터미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 전문직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죠. 저 이제 물 좀 마실게요. 제 강의 체질이 아니어서요. 올라오기만 하면 떨려요. 자, 그런데 제 강의는 1년에 한 번 해요. 오늘 오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한때는 정말 이제 꿈이 있었고, 젊은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가서 대학 나오고 장교 생활하고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 대기업에서 생활하면은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줄로 그렇게 알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대기업에 아무리 생활을 해도 남의 집 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첫 직장에 근무했는데 87년도에 입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장혜정 본부장님이 저는 87년도에 태어났어요. 아, 여기 또 울산에서 오신 분이 또,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울산에서 그때 살았던 분도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오셨는데 보상 플랜을 어떻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서, 당장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보상 플랜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보상 플랜에서 비전을 보고 사업하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참 걱정돼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대로 할 테니까 이제 집중하셔야 돼.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 조금 이제 졸음이 오는 시간이니까 일단 뒤로 젖히고 졸음을 깨겠습니다. 자, 뒤로 젖히고 또 좌측으로 한번 하시고 또 우측으로 한번 하시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 자, 결론. 결론은 자, 애터미는 이 보상 플랜 안에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폰서님 옆에 분들하고 월 1억을 응? 받으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 자, 애터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전부 다 1억에 갈 수 있어요. 자, 죽을 때까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연금을 자녀에게 상속시킬 수 있어요.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월 1억을 자녀에게 상속해 드리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월 1억이에요. 제 것, 마케팅 플랜 하기 전에 제 것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저, 제 수당. 168283. 그리고 비밀번호 J168183.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보여주세요. 작년 거, 한, 1년 거. 168283. J16828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어쨌든 후원수당하고 직급수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 교육비는 이제 센터를 내신 분한테만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마케팅 플랜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후원수당, 직급수당, 토탈 이렇게 나오죠. 2022년. 그리고 작년 거죠, 작년 거.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받은 거. 여기 있죠. 총 실수령액이 얼마예요? 2억 1,700. 자, 이제 후원수당이 1억 2,500. 직급수당이 9,800.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리더스 클럽에 이제 2억에 들어간 거예요. 자, 뭐 저 강의는 잘 못해도 여기 앞에 설 만한 자격은 되죠? 예. 네. 예,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후원수당이 이렇게 이제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매일, 일일 정산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나오고, 직급수당은 보름에 한 번씩 정산해서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한 달에 여섯 번 나와요. 한 달에 월급으로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여섯 번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5일에 한 번씩 나와요. 좋겠죠. 자, 그거를 이제 애터미 일을 하게 되면은 아까 회사 소개도 했고 제품 소개도 했지만 이 보상 플랜 속에서 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센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사업하다가 저도 이제 독립해가지고 인천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단장님이 성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 저희 고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마케팅 플랜이라고 그랬죠. 마케팅 플랜. 자,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저 한상민 교수님이 뭐 저 뭐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 원데이 세미나나 이때 얘기하죠. 마케팅. 그리고 교수님뿐만 아니고 또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 요즘은 많은 화두가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이 대학교의 학과로 정도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교수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학과도 생겼어요. 자, 마케팅이라는 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 생산자가 이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애터미에서는 마케팅 플랜 하면은 좁은 의미로 보상 플랜을 얘기하지만은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 제품이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획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정 광고, 판매 촉진 이런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이 마케팅을 마케팅 활동을 애텀이라는 회사와 우리 회원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그 모든 유통 과정에 유통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유통 비용을 애터미와 애터미 회사와 우리 회원이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 과거에는 이제 광고를 하고 종판 대리점 특약점 이런 쭉 유통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중간 마진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마진을 애터미 회사하고 우리하고 회원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애터미 회사하고 우리는 종속 관계예요? 아니면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고, 수평 관계고, 동업 관계예요. 동업 관계. 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자, 모든 기획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는 애터미 회사가 할 테니까, 우리 회원들은 회원 모집하고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제품을 샀을 수 있게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게 그 역할을 애터미 회사하고 우리가 분담했어요. 그래서 그 발생한 비용 모든 비용을 포인트화 해가지고 제품에다 넣었어요. 제품에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자 회사가 30% 그리고 우리 회원이 70% 그렇죠? 이 70%를 나눠 갖는 이 기준을 회사가 정했죠. 회사가 정했어요. 그 정한 기준을 우리는 이제 보상 플랜이라 그러고 그 보상 플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회원 모집, 멤버 모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멤버에 의해 가지고 매출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매출액에 따른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 포인트가 나중에 나의 수당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마케팅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 그 70%를 어쨌든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에다가 유통 비용이 플러스 돼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회원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통 비용, 발생한 비용을 회사하고 애터미 회사 그 유통 비용을 포인트화 해가지고 유통 비용을 30%는 회사. 회사가 적게 가져가죠. 우리 회원한테 많이 주죠. 그 70%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주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후원수당. 다 아시죠? 두 번째, 직급수당. 세 번째, 센터 교육수당. 그렇죠? 네 번째, 뭐 있어요? 아유, 저보다 잘하시네. 승급 프로모션.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의 70%, 포인트의 70%를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해서 줍니다. 자, 네, 포인트의 70%인데, 우리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모든 수당을 매출액에 얼마 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와, 여기는 진짜 이 분당 센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완전히 그냥 다, 응? 마케팅 플랜을 다 줄줄이 다 외우고 계시네. 그렇죠? 포인트에 70%고 매출액에 35%죠? 네. 예, 35%. 35% 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초과되면은 법 위반으로 걸려요.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적다 해서 2022년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유통법학자들하고 뭐 우리 네트워크마케팅 우리 회원사 사장님들하고 뭐 공정위 뭐 하고 이 35%가 적다. 응? 이거를 개정하자 하고 뭐 지금 뭐 공청회하고 회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 35%가. 응? 지금은 과거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이거를 이제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론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좋겠죠. 예, 어쨌든 매출액의 35%, 피부의 70%를 우리가 수당으로 받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후원수당은 정산을 어떻게 해요? 매일 정산해가지고 매일 일당으로 주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매일매일 정산해 주겠다. 매일매일 정산해서 매일매일 받을 조건이 되면은 매일 주겠다, 매일. 자, 일일 정산하는데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거는 매일 통장에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정산해서 다음 화요일 날 주급으로 주죠? 주급으로. 그래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날 매주 받겠죠. 한 달에 네 번. 그렇죠. 그 받으려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자, 이게 후원수당이에요. 그 다음 이제 직급수당은 어떻게 정산해요? 보름 정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자, 이렇게 정산해 주는 게 직급수당이에요. 1일부터 15일까지 정산해가지고, 자, 해당되는 직급이 되면은 22일 날 통장에 주죠. 넣어주죠. 그 다음 16일부터 말일까지는 7일날 통장에 넣어주죠. 자, 그러면은 후원수당, 직급수당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받아. 그럼 한 달에 몇 번 받아요? 여섯 번. 그래서 한 달에 5일 만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받고 매일 후원수당이 맞았기 때문에 아까 후원수당에 직급수당 해서 작년에 2억 받은 거예요. 2억. 센터 교육수당은 아 이거를 알았네요. 이게 이제 후원수당은 다 합해서 70%인데 자 포인트의 44%를 후원수당으로 주고 여기 직급수당은 포인트의 20%. 그렇죠. 자 포인트의 44%는 이건 PV이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와 여기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 어디 계시네.
22%. 예. 매출액 기준으로는 22%예요. 그리고 직급수당은 PV 20%, 매출액 기준으로는 10%죠. 예. 그리고 센터 교육수당은 6%, 매출액 기준으로는 3%. 예. 승급 프로모션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센터 교육수당은 이렇게 이제 진짜 우리 노종구 단장님처럼 사업으로 보고 또 우리 저기 우리 노재형 본부장님처럼 사업으로 보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만들어서 자 어차피 비전은 보고 애터미가 내 노후를 해결하고 자식까지 가난의 대리를 끊는 사업인데 어차피 할 거 빨리 끝내는 게 고생을 덜해요? 천천히 늦게 끝내는 게 고생을 덜해요? 빨리 끝내는 게 그렇죠. 빨리 끝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센터를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센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시스템을 돌릴 수 있고 적극적으로 내 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센터를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전국 최고의 시설에 전국 최고의 시스템인 이런 분당 탑센터가 있는데 센터 낼 필요 없겠죠? 여기 와서 하면은 여기가 내 센터다 내가 투자했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후원수당, 직급수당, 센터교육수당, 승급 프로모션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다 이거는 이제 애터미 회사가 정한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컴퓨터가 다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줘요. 알아서. 회사에서는 애터미 회사에서는 30% 딱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컴퓨터가 계산해서 누가 얼마 가져간지 몰라요. 그걸 알아보려고 들여다봐야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고 포인트가 발생하고 매출액이 발생하면은 35%는 자동으로 적립돼 있어요. 회사에. 자동으로 적립돼 가지고 은행에 있어요. 그럼 이 35%를 여러분들이 애터미 보상 플랜에 의해서 멤버십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매출액 포인트가 발생하는 이 회사 기준에 의해서 때가 되면은 매주 화요일 날 22일 7일 날 자동으로 그냥 딱 들어가요. 뭐 이 시간 뭐 이런 거 저 회사에서 뭐 명령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시간 되면 컴퓨터가 계산해 가지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룰도 아 이런 게 있구나만 이해하시면 돼. 나는 열심히 멤버십 만들고 내 조직 키우고 이 룰에 의해서 때 되면은 소비자 많이 만들고 때 되면은 승급하면 돼요. 승급.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 플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또 애터미에서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 가면은 다 성공한 사람들 다 보셨죠? 애터미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애터미 최고의 가치, 애터미 최고의 비전.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애터미에서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가난의 대리를 끊을 수 있다는 이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석세스 이제 좀 있으면 3월 17일 날 또 석세스 세미나죠.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오늘 오신 사장님들보다 성공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더 똑똑해 진짜로요. 그분들은 애터미를 받아들이고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것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터미 비전은 정말 이 회사 검증됐고 제품 다 좋고 싸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보상 플랜, 이 보상 플랜을 이제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보상 플랜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구나. 무조건 되는 사업이구나.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넘기면 있는 것 같아요. 자, 애터미 수당 배분 구조는 35% 이내에서, 예, 포인트의 70%를 정산해서 35% 내에서 전산해서, 여러분들은 신경 하나 쓸 것도 없어요. 전산해서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요즘은 컴퓨터 AI 뭐 엄청 발달해가지고 0.001% 뭐 하나도 안 틀려요. 자, 이제 애터미 사업의 특징, 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여기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자, 이제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강점. 자, 첫 번째,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이것도 회사가 정해놓은 거예요. 묻지를 마세요. 왜 두 줄인지. 회사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 두 줄이 좋아요? 세 줄이 좋아요? 네 줄이 좋아요? 두 줄이 좋겠죠? 근데 이 두 줄 바이너리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줄 바이너리를 채택한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아직 성공한 회사가 없어요. 애터미가 최초예요. 자, 두 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으신 분. 빨리 성공하고 싶으신 분. 아,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오옥자. 아, 여기가 이제 오옥자예요. 아, 고옥자. 여기 이제 저, 예, 울산에서 오신 사장님이에요. 울산에서 멀리서 왔으니까 성공해야 되겠죠, 빨리. 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두 줄만 해야 돼, 두 줄. 자, 이렇게 세 줄 하면 돼요, 안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 줄, 네 줄. 자, A사 아까 얘기했죠. A사는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렇게. 여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해. 근데 두 줄이면은 고옥자 사장님이 아시는 분이 10명이다 그러면은 밑으로 두 줄 안으로만 이렇게 해야 돼. 두 줄 안으로. 그래서 좌측 우측에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 멤버십에 의해서 아까 후원수당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면은 두 줄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도 두 사람 해가지고 아까 2억 받은 거예요, 2억. 두 사람 딱 해가지고. 두 사람. 우리 지금 임페리얼 대신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네 분이 처음에 같이 해가지고 한 분은 들어가시고 세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100만 명이 넘는 멤버십이 돼 있고 하루에, 아, 한 달에 1억 이상의 수당을 받고 계세요. 이게 두 줄이기 때문에. 저도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 이제 두 줄이기 때문에 다 쉽다는 얘기예요. 두 줄. 두 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여러 줄인데 다른 데 가가지고 한 3년만 좀 하시다 오세요. 그래야 두 줄이 쉽다는 걸 알죠. 두 줄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 중에서 애터미가 세계 최초로 두 줄 바이너리는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고 두 줄 바이너리를 채택한 마케팅 회사들이 계속 시간 속에서 마케팅 플랜을 바꾸면서 그 뭐 과부하라고 과부하가 와가지고 그렇게 바꾸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유일하게
두 줄 바이너리를 채택해가지고 지금 13년째 마케팅 플랜, 우리 보상 플랜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입비, 진입비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네.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자,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냥 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아시죠? 가입비라는 건 뭐예요? 우리 다 생필품인데 여러분들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그 마트에 갈 때 뭐 입장료 내고 가서 사세요? 안 내잖아요. 가입비가 있으면은 지금 가입비가 없어도 우리 저 회원 가입시키고 소비자 가입시키는데 쉽지 않죠. 그럼 가입비 있으면은 더 어렵겠죠.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두 줄 바이너리가 완성된 거고 나중에 이제 무한 단계라는 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진입비는 우리는 회원 가입만 하면은 소비자의 권리, 사업자의 권리를 다 찾을 수 있죠. 근데 진입비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에서 사업자가 되려면은 제품을 얼마큼 이렇게 사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00만 원 사야 된다. 뭐 300만 원 사야 된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업자로서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제 진입의 장벽을 둔 거예요. 애터미는 그런 거 없죠? 예. 네. 진입비가 있으면은 이것도 회원 가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월간 유지비. 이 월간 유지비가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게 큰 거예요. 자, 사업자로서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월 수당을 받으니까 네가 한 달에 얼마는 강제적으로 사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조항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거를 1년 12달 또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나만 유지해요? 파트너. 그렇죠? 파트너가 열심히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이제 초보여가지고 응? 이제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애터미가 초창기에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스폰서님 저 이번 달 유지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파트너들이 몇 명 생기면은 스폰서는 그 막느라고 안 되겠죠. 이 월간 유지비 이게 거의 두 줄 바이너리 있는 회사들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전 세계 바이너리를 택한 네트워크 마케팅 모든 회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는 회사가 애텀이에요. 그런데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를 없애고 마케팅 플랜을 성공시킨 회사가 애텀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른 회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바이너리가 완성되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완성돼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케팅 플랜 때문에 오랫동안 끈기 있게 하다 보면은 바이너리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나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한 게 이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요. 자, 무한단계 무한누적.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고국자 사장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두 줄 바이너리로 해서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10대, 100대, 1000대, 만대, 무한대로 내려가도
여기 만대 밑에 10만대 밑에서 발생한 이 소비자가 발생한 매출 포인트도 다 나한테 온다는 무한단계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무한단계 무한단계 좀 그러면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이거 야 무한단계로 인정해주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이 10만단계 밑에서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위에 다 공유하면은 이 포인트 가지고 다 수당을 주다 보면은 회사는 뭐 먹고 살아? 좀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근데 아까 35% 내에서 후원수당 같은 경우는 점수로 이제 그 N가로 이렇게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35% 이상은 주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무한 단계라는 거는 나한테 성공할 수 있는 후원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지. 이게 뭐 회사가 많이 모든 걸 비용까지 저 다 풀어줄 정도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 단계 두 줄 바이더리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 하고 또 여기에서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또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내려가다 보면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조직을 만들고 쭉 이렇게 우리 저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 있죠? 반팽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이제 온팽이가 나와서 이 사람이 여기에 조직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꾸준하게 시스템 속에서 하다 보면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성공하게 된다. 그게 이 무한 단계의 위력이에요. 무한 단계. 무한 단계인데 두 줄이잖아요. 단 두 줄. 두 줄을 하면서 무한 단계.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예요. 자, 끝까지 저는 자 여기 처음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상현 총장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상현 총장 여기 이제 크라운 리더스 클럽 한상현 총장님 저 대학교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고 이제 여기는 또 뭐 아메이도 이렇게 한 8년 하셨고 또 공부를 저보다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주택관리사도 따고 공인중개사도 따고 또 뭐 어디 소방기술사 하다가 아파트 관리소장 할 때 제가 가가지고 애터미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저 1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1년 동안 애터미 안 한다고 나 내통 마케팅 선수인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근데 꾸준하게 하니까 결국은 애터미의 진가를 알아봤죠. 알아보고 1년 뒤에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고 1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1년 뒤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저 공부도 잘하고 또 저 학교 다닐 때 또 고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에이사 경력도 거기도 미치도록 한번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오더니 저보다 1년 뒤에 늦게 나왔는데 지금은 저를 추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이고 우리 한상현 총장님은 크라운 리더스 클럽 연봉 4억. 그러니까 추월할 수도 있어요. 늦게 시작했다고 나중에 시작해도 나중에 시작해도 내가 진짜 열심히 잠을 안 자고 하면은 잠을 안 자고 하면은 스폰서를 초월해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리더는 잠을 자지 마라 그랬죠. 우리 회장님이 잠 자지 마세요. 자, 이게 무한단계의 위력이에요. 여기 한상현 총장님 나왔죠? 한상현 총장님 나오니까 밑에 저 총장님들 저 서재용 총장님, 백성옥 총장님, 우리 또 저 강영일 총장님 총장이 주주 주르르 주르르 주르르
줄만 하면 안 되죠. 네. 또 저 이쪽에서 또 이렇게 쭉 그렇게 소개 해가지고 여기는 한 200단계 밑에서 나온 것 같아요. 200단계. 여기서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다가 집에 갔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200단계 밑에서 우리 또 인천 글로벌 탑에 우리 이재호 황명순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총장님. 이게 무한단계 위력이에요. 무한단계. 그리고 두 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보상플랜 안에 다 숨어있다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자, 두 줄로 가는데 무한단계로 이렇게 가요. 가다 보면은 아까 반팽이 하다 온팽이 나와요. 응?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자 뭐예요? 4번 글로벌 원마케팅. 글로벌 전 세계가 내 두 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한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뭐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자, 몇 개국이에요? 25개국. 아, 저보다 잘 알아. 한국 포함해서 25개국. 맞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예. 해외 25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자, 25개 법인 한번 지금 진출해 있는 나라 한번 일어나서 한번 저 읽어보실 분. 자, 25개국. 우리 저 울산에서 우리 오신 사장님 25개국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나가 있는가. 한번 큰 소리로. 어,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 성공하시겠죠? 자, 25개국이 내 두 줄 안에 다 들어와요. 그 무한단계로. 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자, 25개국,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이제 이거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야 돼서 25개국 인구를 대충 제가 세안해 봤어요. 25개국. 자, 중국 몇 억이에요? 14억 되죠. 인도도 14억. 인도가 이제 앞지른다 그래요. 대충 이렇게 세안해 보니까 46억 딱 나오더라고요. 46억. 이 25개국 인구 다 더하니까 대략이에요. 대략 더하니까 한 46억. 지금 우리 전 지구 인구가 몇 억이에요? 네, 80억. 네, 80억. 자, 그럼 50%가 넘죠? 46억이니까. 25개국밖에 진출 안 했는데, 전 지구 인구의 50%를 대상으로,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멤버, 나하고 연결해서, 내 멤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직, 애터미,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작.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응?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자, 글로벌 원마케팅. 저도 아까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이것 때문에 애터미를 나중에 알아봤지만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했어요. 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무역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해외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싶었는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해외를 가게 되고 무역을 내가 하더라고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칫솔 팔기 위해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닌다고 그랬죠. 990원짜리 칫솔을 팔기 위해서 그 칫솔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김현숙 임페리얼님은 매월 1억씩, 매월 1억씩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연금이 됐고, 그게 자식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990원짜리 칫솔 팔러 가는데 비즈니스석 저도 아직 못 타봤어요. 이코노미 타고 다니지. 근데 비즈니스석은 비싸니까요. 그게 두 배, 세 배 돼요. 예. 네. 그 돈 가지고는 아직 안 돼요. 최소한 크라운은 돼야 돼요. 그리고 비행 전 세계 다니려면 뭐 한 군데만 다녀요? 몇 군데 막, 응? 또 거기에 체류비, 호텔비라든지 또 파트너들 만나면은 같이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크라운은 되셔야 비즈니스석 타요. 빨리 크라운 되세요. 그래서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예.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다. 야, 벌써 마무리하라는데 아직 이제 반도 안 했는데. 이제 좀 혀가 풀린 것 같은데, 이제 아주. 예. 그 다음 이제, 수당의 상한선. 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스타,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뭐 5억, 10억, 몇십억씩 이렇게 연봉이 뭐 100억, 200억, 이런 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달에 월 1억, 연봉으로 약 한 10억 정도의 그런,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남들 도와주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도,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예, 딱 상한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먼저 시작해가지고 멤버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더 이상 수당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1번 사업자 지금 시작하신 분도, 먼저 시작하신 분은 이미 우리 임페리얼 분들은 상한선에 가 있어요. 더 이상 안 줘. 근데 지금 시작하신 분도 열심히 해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임페리얼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수당이 똑같아져. 그분들은 더 이상 수당이 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월 1억 정도에. 자, 이게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의 특징.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마케팅 플랜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특징 및 이런 걸 아시고, 또 다른 회사 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 내가 지금부터 사업 시작해서 하면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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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얼마의 기간이 걸쳐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 이제 그럼 후원 수당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포인트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는데, 여기 있죠. 30만 포인트,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포인트 이상이면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250점, 300점 해서 300점이 상한선. 상한선 5천만 대 5천만. 1억 포인트, 2억 포인트, 10억 포인트가 나도 5천만 포인트까지만 인정해서 300점이면은 여기에 엔가를 곱해서 약 한 130만 원. 130만 원이 이게 1당이에요, 1당. 1당. 자, 1당이 130만 원이니까 후원수당 상한선까지 가면 130만 원 곱하기 25일 하면은 한 달에 여기 있네요. 3,350만 원 정도가 후원수당의 상한선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더라도 소비자, 멤버십, 그리고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30만 포인트가 처음에는 한 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일 맞다가 또 시간 속에서 70만 포인트가 되고 150만 포인트, 240만 포인트, 나중에는 5천만 포인트까지 간다. 그 다음 이제
직급. 보름에 한 번씩 주는 직급수당 있죠? 직급수당은, 직급도, 우리 후원수당도 7단계. 직급수당도 7단계. 예? 자, 회사라든지 이런 군대라든지 이런 데도 다 계급이 있고 직급이 있죠? 애터미도 직급이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직급이 가다 보면은 나의 조직도 커지고 나도 성장해서 마지막엔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직급을 만들어 놨는데, 자, 세일즈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자, 직급수당은 회사 매출의 20%를, 피부의 20%를 이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네요. 세일즈 마스터는 20%의 반, 50%를 띄워주죠. 그 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 5%.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15%, 20% 중에 15%. 그러니까 밑에 직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후원수당도 마찬가지고 직급수당도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금액은 있는가요? 아, 금액은, 자,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 수당은, 예, 한 달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유지하시게 되면 약 한 200만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 수당은 약, 100만원.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은 5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약 100만원 되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 수당은 약 200만원 정도. 그 다음 샤론 로즈 마스터 직급수당은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약 한 400만원 정도. 그 다음 이제 스타 마스터 직급수당은 전반기 하반기에서 약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 이제 로얄 마스터는 약 한 4000만원 직급수당만. 그럼 여기 로얄 마스터 직급수당 4000만원, 크라운 마스터는 4천만원, 4천만원에서 약 한 8천만원.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는 직급수당이 거의 약 한 1억. 예.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급수당인데요. 그럼 여기 직급수당 플러스 아까 후원수당에서 내 수입이 되겠죠. 예. 그 다음 이제 여기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승급 프로모션. 이거는 다 아시죠? 자, 승급 프로모션은 이 승급했을 때 최초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최초에 한 번. 자, 여기. 자, 승급 프로모션 총 합계가 얼마예요? 14억 6,300만 원. 자, 오늘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자, 임페리얼까지 몇 년 만에 가실 거예요? 4년 6개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4년 6개월 만에 임페리얼 가시면은, 네. 자, 4년 6개월 만에 이걸 다 받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적금 드는 거예요? 13억 6,300만 원을 4년 6개월로 나누면 되죠? 네. 한 달에 그러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어차피 이거는 다 받아요. 그렇죠? 임페리얼까지 가면 다 받아.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받았고, 여기 이제 13억 남아있는데, 이제 이거 올해 받을 거고, 올해 받으면 이제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받는다 생각하면은 내게 되는 거고, 내게 아니다. 나는 못 받는다 생각하면 못 받아요. 4년 6개월 만에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 4년 6개월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지만은 4년 6개월에 못 받더라도 5년 6개월 7년 6개월 걸려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7년 6개월에 받아도 10년이 걸려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들은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직 첫 수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첫 수당 받았으면 이제 6만 얼마 나왔죠? 6만 원 중. 6만 3천 원. 그러면은 1000만 원 적금 든 거에다가 6만 3천 원에서 내가 6만 3천 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은 적금해 놓는 거고 나중에 어차피 받을 거고 지금 첫 6만 원 받으신 거예요. 첫 6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승급 프로모션 다 여러분들 다 받으실 거죠? 네. 예. 대답하신 분만 다 받으세요. 자, 여기 이제 오토 판매사, 이제 오토 판매사는 이제 성공의 80%. 그래서 이제 우리 직급 중에서 판매사가 되고 판매사를 자동으로 유지하면은 내가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80%가 완성된 게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면은 전반기 하반기에서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네. 200만 원이 이게 연금이에요, 연금. 자, 여기 제가 이제 여기서 오토 판매사 200만 원 이거를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연금 200만 원. 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50인 분, 지금 딱 나이가 50세인 분. 안 계세요? 어, 저기 50, 저기 50세인 것 같은데. 자, 50세인 분이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넣어서 65세에 월 100만 원 연금을 받으려면은 자, 15년 동안 넣게 되죠? 50세니까 65세까지 월 연금보험료 넣고 65세부터 월 100만 원씩 받으려면은 한 달에 15년 동안 매월 얼마씩 연금보험료를 내야 65세에 100만 원 받을까요? 네? 약 한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 받아요. 넣어야 돼. 70에서 80만 원 정도. 그거를 15년 동안. 15년 동안 넣어야 65세에 100만 원 정도 받아. 그러니까 그만큼 100만 원의 가치가 커요. 100만 원의 가치가 커.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200만 원. 엄청난 거죠? 죽을 때까지 받고, 그 다음 이제 상속까지 되는 금액이잖아요. 자, 이제 성공자 클럽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직급이 있지만은, 오토 판매사 클럽,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이상, 2억 이상, 4억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직급을 가면서 이 클럽에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예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보상 플랜 들으니까, 애터미에서 다 성공할 수 있겠죠?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시스템에서 끝까지 한다면은 이 보상 플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게 돼요. 그것을 먼저 이렇게 사업하신 선배들이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우리 이 대단하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이제 비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이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이 분당탑에서 세계적인 분당탑 센터를 만들고 여러분들은 다 성공해서 임페리얼에서 다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